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백모예요. 백모이고 모발이 좀 가늘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염색도 하셨고 또 열펌도 했던 모발입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많겠죠. 근데 오늘 저는 머만들은 피카의 미친 연화법이라 그래서 한번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는 C3 손상모에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고 또 백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줌마 스타일도 원장님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연화는요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네, 그냥 얇게 겉에만 보셔가지고는 웨이브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카의 미친 연화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카에 C3로 했어요. C3로 1차 연화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피카에 C1은 pH 9.5예요. 그러니까 강곱슬용이죠. 강곱슬용 펌지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화를 보겠습니다. 강곱슬. 그러니까 지금 백모에 손상이 있는 모발이지만 가는 모발이지만 저는 pH 9.5짜리 강곱슬모 펌제용으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연화. 자, 1차 연화 때 썼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강곱슬머리. pH 9.5짜리로 지금 연화를 보는데 어때요? 막 살아나죠? 반짝반짝. 네.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변화를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pH 9.5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피에도 막 쳐발라요. 네. 우리 예전에 두피에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혼났죠?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두피에 발랐다라는 혼난 기억이 있지만, 저는 지금은 마음껏 이렇게 자유자재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한데 저희가 pH 9.5짜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pH 9.5. 자, 녹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녹고 있어요. 오히려 머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다. 네,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세척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후에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자 어때요? 네, 제가 지금 pH 9.5짜리로 연화를 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pH 9.5로 연화 본 거예요. 네, 이렇게. 예, 백모이지만 염색도 있고 힘 손상이 있었던 머리를 pH 9.5짜리로 연화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13mm 수분 조절하고 지금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가 어떻게 돼요? 길게 잡으세요. 자, 줌마 스타일입니다. 줌마 스타일에서 하겠습니다. 피카의 13mm로 자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자, 속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끝에 네, 조절해 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뿌리를 살리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속성 아이롱입니다. 자, 어때요? 원장님 연화가 깊어지니까 그냥 부드럽게 와인딩이 되죠? 저희는 첫 뜸도 없어요. 그냥 끝뜸만 드리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길게 잡으시고요. 자,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천천히 첫 뜸이 없습니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원장님 어때요? 부드럽게 올라오죠? 부드럽게 올라온다는 거 뭐예요? 연화가 깊숙이 깊이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끝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만 건조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얘는 돌리고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위로 올렸다 살짝 빼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길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3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수분 끝에 특히 수분 끝에 잘 날려주셔야 돼요. 모발 끝에. 이 상태에서 자 와우 톡톡톡톡하고 잘 나오죠. 네 피카는요 아이롱은요 빨리 하셔야 돼요. 막 30분 40분씩 와인딩하면 고객님도 지쳐요. 네 그냥 스피드하게 피카의 봉 긴 거를 가지고 스피드하게 움직이시면 최고예요. 자 길게 잡으시고요. 자 보세요. 13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끝에 여기 끝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그냥 막 그냥 스룩스룩 올라오죠. 네 아이롱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스룩스룩 스룩스룩 이렇게. 그냥 올라와야 돼. 강제로 막 돌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끝뜸 들은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피카에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네, 빗을 자, 아이롱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막 쭉쭉쭉 톡톡톡 하고 잘 이렇게 올라오죠? 예, 깊숙한 연화를 봐서 그래요. 이게 손상이 있거나 모발이 연화가 어려운 모발일수록 연화가 덜 되면 이 와인딩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연화를 가볍게 이렇게 깊숙하게 그 표현이 깊숙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하게 예, 연화를 보시면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자, 다시 한번 좌측 파트. 자, 제가 파워 소프트닝이라 그래서 미친 연화. 네, 괜찮나요? 잘못하면 욕도 될 수 있지만, 네, 우리 고객님도 웃고 계시는데, 예, 네. 연화 참 재미있습니다. 예, 열펌에 있어서 원장님들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타올로 건조한 그러니까 수분만 건조했겠죠? 어떠세요? 13mm로 와인딩 했어요. 근데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 가시면서 네, 이렇게 드라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이게 저는 이런 펌이 드라이, 그러니까 아이롱 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하게 볼륨을 줘야 될 부분은 주고요. 또 내가 다운 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쁘죠? 자, 보시면 제가 pH 9.5짜리 강곱슬용 펌제를 활용해서 줌마 스타일을 했어요.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네, 럭셔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